안녕하세요. 다야미 아트센터입니다. 부산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 포니 때문에 너무 많이 바빴고 드디어 저희가 이 100세트를 다 발랐거든요. 그래서 이 100세트를 바르고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발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포니에 대해서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 그 롱라이너 브러쉬랑 스퀘어 롱, 그다음 스퀘어 오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롱라이너 같은 경우는 지금 재고가 아예 없어서 보여드리기가 어렵고 지금 요거는 스퀘어 롱이랑 스퀘어 오발이에요. 이거는 지금 제가 바르다가 보여드리는 거라 색깔이 지금 이런데 잠시만요. 물을 한번 빼볼게요. 금방까지도 컬러를 발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색깔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색깔이 빠지면 깨끗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색깔 빼서 보여드릴게요. 너무 급한 거예요, 마음이. 빨리 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리지 못해서 빨리 하고 한다고 이렇게 브러쉬도 못 닦고 보여드렸네요. 그래서 자 이렇게 브러쉬는 색깔을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끗이 씻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지금 포니가 이렇게 통젤로 해서 생겨 있는 걸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끼우게 되어 있는데요. 뽕 하고 빼면 이렇게. 빼서 쓸 수 있게. 사실 넘버가 옆에 다 있긴 한데 저는 넘버를 앞에서 적어놨어요. 좀 더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넘버를 보고 사용을 하시는 거고 자 이게 판이 그래서 두 개가 가요. 100개니까 이제 50개씩 해서 두 판. 그렇고 이제 색깔을 한번 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은 이렇게 열면 짜잔 지금 이제 한번 퍼서 쓴 거예요. 얘가 이제 담아질 때 조금 표면에 구멍이 약간 뽕뽕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건 다 이제 있을 수 있는 거라서 너무 걱정 안 하고 받아서 쓰실 수 있으시고요. 요 다이아미 이너캡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빠졌다가 끼웠다가 사용 가능하시다는 거. 그 다음에 얘의 용도 같은 경우는 브러쉬를 이제 병젤 같은 경우는 바로 발라도 되는데 요렇게 통젤 같은 경우는 이 가쪽이 더러워지는 게 되게 많이 아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먼지도 들어가는 걸 방지하고 이렇게 바로 브러쉬를 풀어서 바로 손님한테 바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이건 다이아미만의 정말 특별한 정말 그 배려이고요. 자, 브러쉬가 이렇게 얇은 애들은 가쪽에 덜어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신 이런 제품입니다. 자, 그렇고요. 그러고 색깔을 작게 한번 바른 거를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컬러는 조금 더 뒤로 해서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 딱 멈춰가지고 캡처를 해서 색깔을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색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좀 투명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클리어를 발랐는데 사실은 68번부터 89번까지 요렇게 68번부터 89번까지가 투명한 애들이에요. 근데 요 밑에 줄은 얘네들은 사실 무광이 이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탑을 바르고 그다음 얘네들은 무광으로 해서 이제 빛이 반사돼도 잘 보일 수 있게 해드렸고 그래서 그냥 여기만 바르기가 그러니까 지금 90번이랑 94번까지는 또 약간의 진주펄 같은 느낌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까지도 펄 입자로 봐야 돼서 이렇게는 탑을 발랐는데
지금 얘네들은 한번 느낌 보시라고. 그러니까 68번부터 80번까지는 반투명인데 느낌 보시라고 여기만 이렇게 탑을 발라놨어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반투명이에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색깔을. 그래서 67번까지가 이제 남색까지가 완전 이렇게 비치지 않는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90번대랑 애들이 보면요, 이렇게 이런 느낌, 약간 진주펄 느낌이 나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얘네들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다른 데에는 없는 컬러. 자, 발라서 양쪽으로 항상 적셔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떠서 브러쉬를 저는 지금 뭐 굳이 팁에다 보여드리니까 풀지 않고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색깔이 혼자 약간의 레벨링을 찾아가요. 팁이 크니까 제가 조금 많이 발라볼게요. 이렇게 약간 두께 있게 발라놓으면 자기 혼자 셀프 레벨링이 되면서 표면이 살짝 이렇게 매끄러워지는 걸 보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얘네들이 약간 잔잔한 펄들이에요. 그래서 좀 특이한 느낌이 좀 많이 나요. 그렇고 그 다음에 얘네의 이제 선 그리는 거나 이런 그 뭐지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얼만큼 얘네들이 라인으로 잘 나올까도 되게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요거는 발라놨거든요. 여기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을 이용해서 저희 롱라이너가 있으면 보여드리면 좋은데 지금 롱라이너가 없네요. 자, 요렇게 엄청 얇게 잘 나오죠? 요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선을 마음대로 막 그었다고 치고요. 내가 이 부분에다가 채우려고 한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돌려서 풀어서 한 번에 푹 뜨셔가지고 이렇게 사이에다가 색깔로 집어넣으셔도 잘 펴서 들어갈 만큼 얘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통제를 하면 라인을 그어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이 포니로 이용해서 선도 긋고 면도 채울 수가 있게 되었어요. 자, 이렇게 정말 그냥 깔끔하게 들어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포니가 엄청 샵에서 사용하시기가 엄청 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부산센터 제가 운영하면서 원장님들한테 항상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민 마시고 이 번호로 연락 주셔가지고 가격하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요. 한번 내방하셔서 이 질감도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보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